네, 이번 시간은 쿠버네티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이슈. 최근에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그런 이슈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9년부터 제가 교육을 좀 진행을 해왔었는데, 현재 2023년입니다. 2023년에서 이 2019년을 되돌아보면은, 2019년에는 사실 쿠버네티스를 알거나, 또 이거를 공부한다거나 실제 기업에서 이걸 도입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이 불과 3, 4년 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제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진작부터 했었죠. 이 쿠버네티스는 2014년, 2013년, 2014년에 이렇게 처음 나타나게 되어서 해외에서는 이제 계속 쓰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 민간 기업들, 그리고 또 공공기업들에는 최근에 또 수요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봤을 때 많은 분들이 실제 쿠버네티스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기업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 네,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쿠버네티스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 뭐 간단하게만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컨테이너 기반 오픈소스 가상화 프로젝트라고 해요. 뭐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거를 아직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이 컨테이너라는 거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도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관리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이제 사용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2021년, 네, 2021년 말에 이제 CNCF라고 하는 이 조직이 있거든요. 이 CNCF라고 하는 조직이 어디냐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잘 활성화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사용자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고요. 쿠버네티스도 사실 이 CNCF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글로벌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또이 CNCF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96%의 조직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더라. 물론 이제 그 기술적인 수준의 차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개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미 쿠버네티스를 도입해서 그걸로 서비스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라는 거죠. 96%라는 거는. 네, 국내 대형 IT 업계에서도 모두 사용 중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요즘 이제 개발자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네카라 쿠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카라 쿠베 토당 뭐 뒤에 뭐더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그런 모든 기업들에서는 이미 쿠버네티스를 시험적으로, 네, 작게는 시험적으로, 많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쿠버네티스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엔지니어 구인 증가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쿠버네티스의 엔지니어에 대한 구인 증가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출시 연도는 2013년, 2014년 뭐이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가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코로나 때를 딱 맞이해가지고 이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클릭해서 보면 이게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약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구인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이 CNCF의 어떤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건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라에서 쿠버네티스 사용 비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그거 하는 것을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68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680만 명. 네, 그래서 뭐그 굉장히 큰 도시를 하나 이룰 정도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2019년에 2분기에 비해서 210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60만 명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 전에 비해서 67%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2021년 말의 자료라서 지금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빠른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용자의 증가보다도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은, 보통 쿠버네티스라는 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 680만 명 중에 대부분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라도,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보시면은, 이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펑션을 사용하는 분들도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기능들을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서버리스의 아키텍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굉장히 클라우드스러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에는 이제 61%에 해당하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있죠. 이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컨테이너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적이 있다가 아니고 현재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저도 컨테이너를 가지고 개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VM 기반으로 이 환경 설정을 이제 매번 맞추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 VM 기반으로 많이 그런 것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생기면은 이제 저도 이제 컨테이너를 먼저 꺼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컨테이너가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은, 접근하기도 쉽고, 굉장히,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자분들도, 이 백엔드 개발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 컨테이너 위에서 개발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쿠버네티스와 이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도입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이제 스택쉐어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2,961개의 회사는 이 구글, 슬랙, 쇼피파이 뭐 등등 굉장히 많은 회사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웬만한 회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인텔 뭐 등등등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거 외에도 이제 더 있을 건데, 네, 여기서 일단은 나온 내용은 요 정도고요. 한번 그냥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만한 브랜드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카라 쿠베토당 뭐이 정도는 다 쓰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쿠버네티스에서 그럼 뭘 돌릴 수가 있느냐. 네, 탑 12개의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뽑아놓은 자료인데요. 2018년도 자료긴 합니다만, 최근의 자료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거기는 이제 그림이 없어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뭐 여기에서 약간 바뀐 정도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뭐 자바 VM이라든가, 레디스, 에시드, 엔진엑스, 포스트그레 SQL, 플랜티디, 아파치, 엘라스틱, 몽고디비, PHP, 래빗MQ, 아파치 톰캣,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애플리케이션은, 만약 쿠버네티스를 처음 공부하신다고 하면 에시드와 플랜티디는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플랫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던 그런 시스템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애플리케이션들을 쿠버네티스에서 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에서도 돌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쿠버네티스인가?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미 오래전에부터 써왔던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쓴단 말이죠. 근데 이 쿠버네티스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을 도입하고 쿠버네티스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치는 거예요. 이 쿠버네티스는 사실 구글이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의 어떤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구글 엔지니어는 어떻게 일하는가? 뭐 이런 책들도 있는 것처럼 실제 쿠버네티스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첫 번째로 이제 꼽는 게 뭐냐면 이제 교육을 많이 꼽더라고요. 교육. 쿠버네티스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러닝 커브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입문하고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굉장히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던 인력들은 이런 쿠버네티스라는 신기술을 접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 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쉬운 요구사항이 아니고, 또 이제 그분들도 업무가 있는데 사실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업무가 또 생기고 또는 전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두 명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개발 과정에 있는 사람들,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QA하고 배포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쿠버네티스라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해야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인력들이 교육을 실제 받고 또 교육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우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그 난관들을 사실 그렇게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 바꿔야 돼요. 그냥 쿠버네티스만 도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뭐 그런 것 등등등 그냥 이제 쿠버네티스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발에 대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혁신을 이뤄야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을 이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으면은 이제 몇 년, 길면은 막 10년에 가까이 걸려서 이 시스템들 전환을 하고는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앞에 있는 기업들, 앞에서 소개했던 기업들은 그런 걸다 거쳐온 거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거쳐서 이미 잘 하고 있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신 거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보안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 회사 이름도 보안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쪽에 많이 컨설팅 한다거나 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이제 윗선에서 요구하시니까 그렇게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고, 전혀 이제 DevOps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쿠버네티스만 옮겨가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화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바꿔야 되고, 개발 체계에 대한 것도 바꿔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교육이 가장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뭐냐? 두 번째는 보안 쪽이 좀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오늘날의 시스템들은 사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과거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사실 보안이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좀 수준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시스템을 바꾸면은 안전한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랑 또 되게 맞물려 있는 건데, 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보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숲지기에 대한 예를 많이 드리는데요.
숲이 있어요. 이 숲이 있는데, 이 숲이 굉장히 넓습니다. 숲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숲에, 숲지기가 한명 살아요. 근데 이 숲지기가 신입입니다. 근데 이 숲지기가 그 교육을 못 받았어요. 인수인계를 못 받아가지고, 이 숲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과연 이 숲지기는, 만약에 여기에 뭐 밀렵꾼이 들어온다든가, 네, 뭐 이제 벌목을 막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온다든가, 네, 뭐 등산객들이 막그 허가밭이 많은 곳에 막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분은 이 너무너무 큰 숲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자기가 들어가면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방어는 전혀 할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보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가 이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입을 하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